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서 조금 좋았던 사례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악성 코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개발 쪽으로 그 취업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형태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자신이 악성 코드하고 이제 보안 개발이라는 것을 두 개를 좁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IT 보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떤 모의해킹을 할지 침해 대응을 할지 아니면 관제 쪽으로 가야 할지 악성 코드 쪽으로 가야 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은 좀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이고 또한 결과도 좋을지 안 좋을지 이제 판단이 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지러움을 이제 뭐 해소하고 이 정도 두 개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그 이렇게 구인 광고를 보면 이제 뭐 실무 경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써라. 근데 보통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요. 물론 요 실무 경험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력서에 따그 구인 광고에 따라서 의미들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인턴 활동, 이게 신입들한테 실무 경험들을 다 요구한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신입이 아니죠, 사실이요. 그래서 이 경력을 어떻게든 많이 쌓은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말로 실무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경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턴 경험들이 있거나 그거는 정말 좋은 거고요. 인턴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실무 경험,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바로 이 사람을 프로젝트를 투입을 했을 때 바로 적응을 해서 이게 프로젝트에 문제 없이 이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 경험을 준비하는 것들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의 보고서 작성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크겠죠. 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성 코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안랩 쪽이나 하우리, 안랩, 하우리나 아니면 기타 인포 SK 인포섹 등에 대해서 침해 대응 분석 쪽 관점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런 보고서들을 보지 않고 바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못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 분석에서 말하는 제가 의미하는 이런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 작성들, 샘플을 주어졌을 때, 어떤 샘플을 주어졌을 때이 샘플 분석들을 고객사한테 바로 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작성들을 할수 있냐. 이것이 바로 이제 실무 경험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 계속 이제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 이게 리버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윈도우즈에 관련 것 뒤에서 설명했지만 윈도우즈 프로그램 API 관련된 것도 그런 공부원 같은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하나의 샘플을 작성을 했을 때 샘플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보고서를 이제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으면은 실제 공부할 때도 이게 방향성이 이제 없어져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거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지를 지금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샘플 분석, 요 샘플 분석들을 어느 정도 했냐, 실무에 맞춰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런 회사들에서 내주는 그런 공개 문서, 보고서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제 선배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잘 작성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샘플을 가져왔을 때 샘플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샘플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대량으로도 막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러한 그런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샘플을 계속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샘플을 구했을 때말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 작성을 할때 이것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를 하세요.
미리 참고를 하시면. 근데 이제 조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놓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요약 보고서들이 많아요. 이게 요약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말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그런 취업 관련된 취업과 연관된 그런 보고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요약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다량으로 쓰냐, 이게 요약 보고 샘플 같은 걸 10개를 다양한 것들을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다 쓰냐, 아니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리버싱이라는 것들을 이 정도까지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복화도 이 정도까지 할수 있고, 어떤 패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기준들이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하기에는 취업과 연관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보고서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 보고서는 쭉 조금 더이 실무에서 내놓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보고서보다는 조금 더 상세적인 것들을 쓰라고 저는 요청을 많이 해요. 과정을 이렇게 과제를 낼 때요. 그리고 요쪽 이 회사 쪽에서도 상세 보고서도 별도도 있어요.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것들이죠. 그런 인텔리전스 보고서들이나 그런 것들 별도로 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사례를 좀 보면은 뭐 판매하는 것들은 목적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 판매한다고 저한테 몇백 원 오지도 않는 거, 네, 병뭐뭐 100원, 200원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정은 씨가 작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과정 들으시면서 이제 전자책으로 냈던 그런 사례들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보통 취업에 준비하기 굉장히 좋은 보고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세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상의 여유들이 있고 빠르게 이슈된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빨리빨리 고객들한테 넘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 3개월이나 아니면은 이런 3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는 이 샘플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뎁스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표현하는 그런 보고서들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실무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현재 분석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바로 고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리버싱 분석할 때이 책을 많이 추천하죠. 저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 정도 책을 쓰려면은 정말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말로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보안 개발을 할 때든지 아니면 악성 코드나 침해 대응을 할 때는 이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리버싱 해시멀리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볼까요? 이쪽이죠. 나뭇잎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뭇잎, 예, 시몰리, 요 책이죠. 예. 그런데 요 책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 리버싱에 대해서 정말로 바이블을 볼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두껍죠. 예, 두껍죠. 부담스럽죠. 우선은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샘플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요 책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실전 악성 코드와 말웨어 분석이라고 있는데, 국내에서 악성 코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나마 제가 그 존경하는 분 최원혁 그 대표님 있는데 그거는 악성 코드 어떤 백신 개발이죠. 네, 백신 개발 최원혁 이렇게 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썬으로 배우는 안티바이러스 구조 악성 코드의 백신 개발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악성 코드 샘플 분석보다는 백신 개발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춘 것이고요. 샘플 분석에 초점이 맞춘 것들은 바로 이제 실전 악성 코드와 매뢰 분석입니다. 번역본이죠. 오래된 책이지만은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번역서 중에서는 제일 좋은 책입니다. 사례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요 책을 저는 같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이 좀 잡혀요. 방향이 잡히죠. 제가 어떤 정점 분석이나 동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심화 분석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그 기초적인 것들을 잡힙니다. 그래서 리버싱 핵심원리에서도 크랜미였었죠. 여기가 뭐 크랜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실전 어떤 악성 코드 형태의 어떤 행위들을 분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개발 취업 쪽으로 준비를 한다면 요것도 똑같아요. 방향이 중요하죠.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시면은 방향을 좀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모의해킹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이게 좀 일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인데, 공공기관 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보안 솔루션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개인 사용자 PC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메모리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킹, 이게 키보드 후킹 방지죠. 키보드 후킹 방지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신 간의 암호화, 클라이언트 쪽에서 되어있는 암호화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안티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모리 보안 솔루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면 캡처 같은 거나 화면 캡처 방지 솔루션이죠.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등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이유들은 그것이 바로 이제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보안 개발 쪽으로 오면은 대부분 요런 쪽을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개인들을 PC를 방어하는 솔루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PC단의 솔루션들이 있어요.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쓰는 솔루션들이 있죠. DRM 같은 경우나 DLP,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검색 솔루션. 예전에 솔루션들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에 망분리에 관련된 망연계망 솔루션. 망연계망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인 PC단에서 우리 임직원들 대상으로 설치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뭐 APT 공격에 관련된 것들 서버 단에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웹방화병에 관련된 거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IPS나 그 다음에 기타 어떤 패턴들 같은 경우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 그런 개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쪽도 관련된 거고 모바일 쪽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을 때는 대체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어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들 아니면 이렇게 설치되는 솔루션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 설치가 됐으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짜증난데 아니면 인터넷이 느려졌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보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설치되고 이게 왜 목적,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해킹 하실 때도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인지, 내가 이걸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DLL 인젝션 같은 거나 API 후킹 같은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버싱 행시 원리에 많이 나오죠. 그 원리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리버싱이라는 것들을 이제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회가 되는 것이죠. 메모리 보안 솔루션 같은 거는 내부에 있는 메모리 정보들이 어떤 편문으로 저장되어 있나 이런 관점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개발 쪽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윈도우 API나 MFC 같은 건 그러면 도움이 되냐?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거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 관련된 것들은 다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 이렇게 뭐 리눅스로 사용하는 맥북은 당연히 맥북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 맥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부의 개발자나 아니면 어떤 모의해킹으로 들어갈 때 맥북 잘못 들고 갑니다. 솔루션들이 설치가 안 되거든요. 솔루션들 설치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못 들고 가요. 내부적으로요. 별 외에 이제 공간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저 애외상으로 많이 이렇게 두긴 합니다. 꼭 맥북이 필요하면은.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뭐 리눅스를 또 메인 OS로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다 윈도우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당연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개발 쪽으로 하면은 윈도우는 당연히 이제 필수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보안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적으로요.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야기하고 인도 API나 MFC 같은 걸 공부를 하면은 후에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다 윈도우즈 사용자를 이제 메인 타겟으로 갈기 때문에 당연히 윈도우즈 프로그램 API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어서 리버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요 질문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두 가지 경우이죠.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좁혔지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동시에 한다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똑같이 방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금 이야기했듯이 악성 코드 분석의 샘플 분석을 하는데 내가 윈도우 API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채워가는 입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보안 개발을 정말로 이거를 메인으로 잡고 싶다면은 보안 개발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향성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악성 코드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조금 연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했던 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악성 코드 분석이나 보안 개발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하셔서 방향을 잡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